저희 강변 스포츠님은 밝은 얼굴과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활기 넘치고 패기 넘치고 참 본받아야 되는 분이구나.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거든요. 정말 귀감이 되고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기분 좋은 향기를 퍼뜨리고 다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강전원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강전원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소개합니다. 애터미는 제가 호프집 4개를 관리하던 점장이었었는데 평소 알던 지인이신 사장님으로부터 이 애터미 정보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애터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다단계라고 뜨게 되고 그 다단계는 내가 할 게 아니라서 그분은 2년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피해 다녔습니다. 처음엔 애터미에 대한 오해로 두망자를 자처하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연금성 소득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큰 수술하시면서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면 수입이 안 생긴다는 건 알았지만 내 가족이 아프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수입이 멈춘다는 걸 처음 알게 됐고 아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게 애터미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 애터미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첫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방향을 못 잡고 헤매기도 했는데요. 사실 애터미를 처음 시작하면서 많은 실수를 했었어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정보 전달 사업인데 물건을 파는 사업이라고 오해했었어요. 회장님의 강의와 성공자들의 강의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소비자 집단을 구축해서 만족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더라고요. 정말 제품에 만족한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이 제품을 꾸준히 애용하고 그분들이 소비자 집단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업의 비전을 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사업자보다는 소비자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강전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깨달은 첫 번째 노하우는 바로 제품에 열광하는 소비자 집단을 만드는 것. 그것이 사업의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품에 반하고 나면 사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 이분은 조재근 사장님과 황수복 사장님 부부신데요. 제가 1년 반 동안 넘게 쫓아다니면서 애터미 제품을 전달했는데 이 황수복 사장님께서 애터미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완전 바닥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제품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앱솔루트가 나와서 앱솔루트를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에 후속 관리를 하였는데 앱솔루트에 반하여서 지금 이 애터미를 부업으로 알아보기로 하셨습니다. 아, 제가 다른 제품은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앱솔루트 그 샘플 한번 써보고 나서 만족도가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소개시켜주고 판매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애터미 제품을 내 마음처럼 알아봐주는 사람보단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아니 이 품질에 이 가격이면 그냥 써도 될 텐데 뭐 이렇게 따지지? 그리고 왜 다단계라는 세간격을 끼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처음에 애터미라는 정보를 들었을 때 그분들이 생각하고 그분들이 행동하는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아직은 이 애터미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는 거라 생각해서 아 모르는 거니까 내가 알려주면 되겠구나 내가 할 일은 그 사람들이 알 때까지만 알려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가 아니라 정보를 알려준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다가간 강전원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처음에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물건은 팔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고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나라는 사람을 신용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데 제품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먼저는 이 사람들에게 친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친해져야지 이 사람들이 물건을 쓸 거라는 생각에 친해지는 데다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에 반하려면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중요했는데요. 바쁘다는 핑계는 NO!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주 찾아가서 반응을 살피고 항상 고객을 챙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먼저 고객의 입장에 다가서서 고객에게 먼저 마음을 헤아려주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애용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불편하셨는지요? 라고 묻고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으시겠어요? 라고 묻으면서 안내를 하였더니 그분들이 제품의 애용도가 더 높아졌고 다른 여러 가지 제품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지 않은 시간에도 손이 쉴 줄을 모르는 강전원 다이아몬드 마스터. 네, 사실 성공률은 그닥 높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SNS를 통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하루에도 많게는 30건, 적게는 10건의 애터미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대답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70%가량이 제 글을 무시하거나 저를 차단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그 중에 20% 정도는 읽고 답변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고 필요 없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 정도가 관심을 갖고 심지어는 회원 등록, 제품 구매까지 이어져서 그분들로 하여금 소개가 이루어져서 소비자망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오케이보단 노가 더 많은 날들이지만 오늘의 거절은 내일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 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젯밤에 앱솔루트를 주문하신 분에게 제품 전달을 하고 저는 제품이 들어가면 반드시 24시간, 늦어도 48시간 안에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전원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두 번째 노하우는 바로 끈끈한 후속 관리. 제품을 사면 24시간 내에 연락은 물론 인증샷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네, 고객님이 보내주신 인증샷을 보고 있습니다. 제품을 바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인증샷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에게 하나여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선물을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 인증샷도 보냈네요. 사람들을 자주 만날 거리를 고민하다 보니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데요. 평소에도 그냥 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저를 리크루팅한 스폰서님이 2년 6개월 동안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오셨어요. 올 때 그닥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었어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나를 반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가면 뭐라도 하나 줘야 되겠구나. 뭐라도 하나 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진 않겠구나. 그래서 시작했던 행동인데 지금은 그걸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생겼고요. 제 선물을 기다리는 손님으로 하여금 소비자 집단이 형성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소비자를 만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무엇이라도 두유 하나, 비타민C 하나, 유산균 하나 이런 식으로 주는 저도 부담 안 되고 받는 그분도 부담 안 되는 가격선에서 제품을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크리스마스 선물 같다고 말하는데요. 오늘도 고객들의 산타가 되기 위해 찾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명단입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자본인데 저희 자본은 우승가 그리고 이 명단입니다. 이 명단을 토대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고 이 명단을 토대로 소비자들을 애용자로 만들고 그리고 애용자들을 세미나장으로 안내하여서 부업자와 사업자를 만드는데 가장 큰 몫을 하는 이 명단을 통해서 지금 애터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전원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세 번째 노하우, 바로 세미나를 10분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은 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사실 세미나 초청이 아마 많은 사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도 세미나 초청이 쉽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를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말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밥을 먹듯이 꾸준하게 말하는 게 이 세미나 초청의 성공 비결이라 생각하고 저는 밥 먹듯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계속 세미나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는 확률이 높아졌고 그걸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애터미 세미나를 다니다 보니까 세미나마다 각자 갖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센터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 애터미를 통해서 변화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장은 그런 사람들이 비전을 갖고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 무언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무언가 성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석세스 아카데미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나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신을 얻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세미나를 붙일 때 연속으로 센터, 원데이, 석세스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연달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장에서도 쉬지 않는 강전원 다이아몬드 마스터,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손목뒤 채워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입장 안내, 촬영 등 자신이 도움될 수 있는 일을 찾아 자원봉사를 시작한 강전원 다이아몬드 마스터.
사실은 제가 처음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 무척 낯설고 환경이라는 게 적응이 안 됐을 때 저에게 이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 애터미를 다가가는 데 있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저도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적으로 되면 자원봉사를 하고자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여러 사장님들 알다 보니까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도 받고 네, 가장 보람이 될 때는 많은 사업자분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 사업자들이 다음 세미나에 오고 다음 세미나에 올 때마다 저를 보고 반겨주고 그리고 저에게 이런저런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가 힘든 거를 의논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아,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성장하고 그래서 동시에 같이 성장하는 게 진짜 이게 재심합력이라는 거를 느낄 때 아, 정말 이해하게 잘했다, 자원봉사하게 잘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평소 다른 지역을 다니며 애터미의 재심 합력 프로그램을 스스로 느끼고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한다는데요. 세미나가 끝나자 더 끈끈한 만남을 위한 파트너 미팅이 이어집니다. 제가 10명을 만나는 것보다 이 파트너분들 10분을 모셔놓고 이 애터미의 정보 전달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서로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파트너는 제가 딱 한 명 등록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소개가 이루어지고 지금 한 10명 정도의 중국분 파트너가 생겼고요. 사실 그분들 중에서는 한국말을 아예 하지도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 또한도 중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저랑 똑같이 복제되다 보니까 제가 중국어를 못해도 그분이 저 대신에 중국말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기 때문에 애터미의 비전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와 미팅이 끝나자마자 바쁘게 어디론가 이동하는 강전원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번에 신제품이 나와서 물건 사용하던 분들에게 신제품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앱솔루트에 대해서 반응이 좋으신 분들이 몇몇 분 소개해준다고 해서 그분들 소개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먼 길마다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동을 거는데 그런데 동승을 한 주인공이 계시네요. 아, 저희 스폰서님입니다. 2년 반 동안 저를 쫓아다니셨는데요. 저 보고 애터미 알아보라고 맨날 아무것도 선물도 주지도 않고 그냥 빈손으로만 오셨던 분이세요. 처음에는 이분이 그렇게 원망스러웠었는데 지금은 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이 애터미를 알게 해주셔서 고맙고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을 많이 상담해 주셔서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스폰서님에게 의논해서 일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동서남북, 소비자 관리는 물론 스폰서, 파트너 미팅을 하다 보니 오늘도 그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늦은 시각, 하루 종일 고객을 만나느라 지쳤을 법도 한데 오히려 미소를 멈출 줄 모릅니다. 네, 잘 웃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이 사업을 잘한 요령 중에 하나가 내가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할 때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알게 됐는데요, 사업이 잘 돼서 웃는 게 아니라 잘 웃으니까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와. 네, 잘 지내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건실하게 일하는 참 좋은 청년인데 늘 봐도 항상 모범적이고 참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밤낮을 모르고 열심히 뛰는 강전원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소비자 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업자가 됐지만 처음 일을 시작할 땐 가족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는데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석센스 1박 2일을 변산위로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아, 이런 기업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강전원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열정에 어머니 또한 그의 소중한 파트너가 되어주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이 사업을 좋아하게 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주위의 친인척들이 도와주다 보니까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소비자를 만나고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과 이야기할 때 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그 이야기 때문인지 몰라도 더욱더 파트너들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더 달릴 곳이 있어 가슴이 뜨겁다는 강전원 다이아몬드 마스터. 처음에 제 목표는 저의 성공, 강전원의 성공, 나만의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파트너들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그분들을 성공이 우선이 돼야 되겠다, 그분들을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목표가 반대로 바뀌더라고요. 나의 성공을 잊게 되고 어떻게 하면 파트너를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덜 힘들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하루라도 빨리 내 밑에 파트너들이 오토판매사, 애터미 활동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까지 빠르게 성장시키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토판매사는 동굴에서 만난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나서 내가 인생의 새로운 빛을 만난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는 게 바로 오토판매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애터미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하는 강전원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의 내일을 애터미도 응원합니다.